지금부터 미황사 사찰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미황사의 제3주차장입니다. 차량 한 50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3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제2주차장이고요. 충전소도 하나 있네. 저기 있고. 제2주차장에는 저기 보시면은 이제 화장실도 있고. 여긴 그런데 대행 버스만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충전소 여기 있고. 미황사 제일 위에 있는 주차장이고 여기가 이제 제1주차장이네요. 지금부터 미황사 사찰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달마산 미황사 1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맹성 제59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외에 되어 있습니다. 기암괴석과 함께 신라 갱덕원 8년 749년에 창건됐다 되어 있습니다. 자, 미황사에서 여기서 쭉 올라가면은 관광 코스가 쭉 있네요. 수목원이나 땅깎아가지 도서람, 해남 관광 안내 쭉 있는데 달마산 미황사고요. 사찰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와, 엄청나게 오래된 돌들이 담을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계단이 있나 봅니다. 파란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지나니까 왼쪽으로 또 쭉 올라가네요. 108계단의 이제 마지막 부위에 오니까 천왕문이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천왕문입니다. 천왕문이네. 윤장대에 되어 있습니다. 윤장대고 여기 사천왕문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찻집인가봐요. 특가열의 삼존상, 나한상 일괄 쭉 있고 맹부전, 목조, 대웅전, 목조, 특가열의 삼불자상 있고요. 여기 이제 일주문에서 뭐 3번이 사천왕문이네요. 저 아래 있는데 그 다음에 선다원 5번 화장실이, 6번에 이제 자하루네. 자하루 범종각이 있고 청운당이 있고 9번에 이제 종무소 뒤쪽에 15번이 있는데 저거는 향적당이라고 되어 있고 16번은 맹부전이네. 맹부전 17번이 대웅보전. 새로운 건물입니다. 한문이 날개어서 가지고 제가 뭔진 모르겠어요. 기와불사가 있는데 이 불상이 정말 독특합니다. 생긴 모습이. 사찰 건물인데 벽을 타고 올라간 건물 사이에 보세요. 여기 위로 아마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이 되어 있고 계단도 되어 있고. 법당은 대웅전은 지금 공사 중이고요. 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범정로 비천하는 모습도 있는데 중간에 막 붓처럼 씩씩씩 갈겨 놨어.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누가 지었나요? 대웅보전 아래는 여기 또 건물이 있네요. 누각이네, 누각. 여기가 대웅보전인가 봐요. 해체 작업을 다시. 보면 옛날에 대웅보전이 저랬는데 지금 이거 이제 해체 보수한다 그러네. 여기 종무소고요. 뒤쪽은 아마 스님들 구처하시는 데인가 봐요. 건물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여기 미황사 대웅보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건물은 좀 꽤나 오래 되어 보이네요.
사철 건물이긴 한데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고요. 아, 여기도 조심조심. 이런 거는 오래돼 보여. 돌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물을 막아놨어. 이제 세 번째 나온 건물이었는데 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텀이 많아요. 여기는 돌로 가지고 쭉 벽을 쌓아놨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시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멋진 탑이 하나 있네요. 한문으로 뭐 적어놨는데 모르겠고 탑에 대한 내역은 없습니다. 특별히 안내는 없고요. 최신 건물이네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런데 주특대라든지 이런 거는 오래된 듯해요. 사찰 건물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등도 있고요. 미왕사에 제일 상부에 있는 두 동의 건물인데 특별히 안내는 없습니다.